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은 7개 나오는데 먼저 요약집 106페이지 볼까요? 이 건축법의 적용 물건은 건축물 있고 뭐 공작물 있고 대지 등이 나오는데요. 먼저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잘 나오죠?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 제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 5개가 있는데요. 5개를 우리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 이 5가지는 건축법의 1조부터 끝조까지 전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첫째, 철도, 첫째, 컨테이너 간이창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공장 대지 안에 이동하기 쉬운 것,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고요. 둘째, 고속도로 통행시설. 셋째, 철도계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철도 선로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철도계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 다음에 문화재 법들은 지정문화재, 임시 지정문화재, 하천법에 따른 하천계획 수분 저장,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공작물인데요. 옹벽, 담장, 강구탑, 강판 이런 것들이 다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을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하죠. 이때 공작물 축조할 때 미리 축조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구청한테 신고를 할 대상이 있는데 이 신고할 때요. 옹벽하고 담장은 몇 미터를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는가? 2미터, 2미터. 그래서 외울 때 이용담 이렇게 이용담 기억이 좋게. 그래 옹벽과 담장은 이용담. 그다음에 이 4미터를 넘는 것은 강고탑 강고판이. 그다음에 5미터를 넘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그 다음에 6미터를 넘는 것은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이 있어요. 8미터를 넘는 것은 고가수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때 이렇게 하세요.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이렇게 딱 제목 달아놓고 이용담이 가 말을 만들어요. 화투판에서 사광을 했습니다. 사광을 해서 오 태양이시 한번 탄설입니다.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오 태양이시여 이 화투판에서 사광 해가지고요 탄설 한번 쳐.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이용담이가 사광을 했어. 오 태양이시 한번 탄설 지르고 이 사광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해요. 육굴 장계철에게 팔고 이렇게 팔아서 팔아. 팔고 육굴 장계철에게 팔고 그러면 나름대로 좀 가득이 쓸라나 모르겠어요. 이용담이가 사광을 해서 오 태양시여 탄산 부르고 육굴 장계철한테 뭐 했다고? 팔고. 그러면 나름대로 쑥 순조롭게 진행이 될걸. 이용담이가 사광을 해서 오 태양시여 한번 탄산 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굴 장기를 팔고 이렇게 하면 남들로 가닥에 쓸 거예요. 그리고 바닥 30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표 이것도 축조신고 한다. 바닥 30지 그리고 8 이하주 의무 8 이하주 주가 뭐냐 주차장에 그래 주차장 8m에 한 주차장으로서 예배기 없는 거 그거 우리끼리 없을 문자에서 예무 이렇게 8리아주 예무 이렇게 해서 축조신고 대상은 간단하게 기억합니다. 여기서 결정나요. 문제라면 마치냐 못 마치냐 여기서 결정나요. 이 수치에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7조 고층 건축물
초고층건축물, 준 초고층건축물 뜻은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고층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초고층건축물 있죠. 이 뜻은 꼭 외워야 돼요. 이 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을 말해요? 그래, 30층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이 됩니다. 건축물 높이가, 여기 봐봐요. 이제 하나만 외우면 돼. 30층? 오, 높이 4m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하지. 그러면 높이는 3, 40이? 오, 3, 40, 120m. 이상이었죠. 알겠죠? 그래, 높이만 재가지고 층수 계산을 몇 미터마다 한 층을 계산한다? 4m. 그래서 30층만 외우면 돼. 30층 이상으로, 그 다음 뭐지? 3, 40, 100m. 암기할 때. 그 다음 이제 여기 초고층 건축물은 일단 앞에 있는 층을 외워야 돼. 50층 이상이거나 몇 층 이상이다? 50층 이상. 이제 하나만 외우면 됐어. 50층 이상의 건축물, 오, 5, 4, 20, 높이가 나오면 5, 4, 20, 200m.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도 초고층을 빚다, 이렇게. 자, 이 층수 하나만 외우면 돼. 고층은 30층, 초고층은 50층 이상. 거기다 4를 구하면 높이는 이제 자동 따라온다. 이해는 하자. 양자 중 하나 요건만 중요한 그 층, 건축물 된다. 알겠죠? 동시효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준 초고층 건축물 있어요. 준 초고층 여기 속이에요. 준 초고층 건축물은. 준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이, 고층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 고층 건축물 중 무엇을 제외한 거다고?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그러면 아닌 거니까 30층 이상인데 50층 미만. 그러면 49층까지. 또 높이가 120m 이상인데 몇 미터 미만이에요? 200m 미만. 그러면 그것이 뭐냐? 준초고층 건축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 여기다가 말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으로부터, 여기 지상층 있어요. 지상층부터 30개층마다 여기 30개층마다 최소한 1개소 이상은 핀 안정구를 설치해야 돼. 뭘 설치한다고요? 그래, 지상층부터 바로 30개층 이내마다 1개소 이상 뭘 만들어야 한다고? 피난 안정구역. 이 피난 안정구역 만들 돈 많이 들어가요. 이거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딱 50층 쳤다. 그러면 이것도 초고층 건축물이죠?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 50층을 치면은 피난 안정구역 몇 개 한다 만들어야 돼요? 30층마다 하나씩 만드니까 여기도, 여기서 여기까지 또 하나야. 50층이지만 또 만들어야 되겠지. 최소한 두 개 들어야 돼. 근데 준 초고층 건축물은요, 두 개까지 넣을 필요 없어. 30층 이상 49층, 120m, 200m 미만짜리 준 초고층 건축물은 그 건축물 전체 층수가 이렇게 있다. 이게 전체 층수다. 전체 층수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상하 5개층 이내에 있다가 1개소형 핀 안정구를 설치하면 돼. 몇 개소 이상? 1개소 이상. 그래. 그래, 준 초고층 건축물은, 봐보세요. 준 초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48층이다. 아무튼 여기 봐봐요. 49층 이하면서 높이가 199.9m다.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 절대 안 되죠? 그때는 핀 안정구를 몇 개소 설치하면 된다? 1개소. 그래, 읊다가 그 전체 층수 대비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5개층에 있다 하나 만들면 돼요. 핀 안정구에 하나만 만들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딱 50층짜리 있잖아요. 딱 50층짜리 만드는 것보다도 49층이면서 200m 미만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핀 안정구에 몇 개만 만들면 돼? 하나. 50층짜리 딱 쳤다 그러면 1층짜리 때문에 핀 안정구를 더 하나 넣어야 되잖아요. 핀 안정구를 또 한 층 더 넣으면 얼마나 돈 들어가죠. 그래서 딱 50층을 만드느니 차라리 49층이면서 199.9m 이하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야
피난역을 하나만으로 끝내버리지. 돈도 더 깨더라고. 그래서 50층 이상짜리는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49층이면서 199.9m로 만든 것이 많아요. 여기 때문에 그래요. 피난역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중형 건축물 있죠? 다중형 건축물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0m 이상인 문화 및 집필슬인데 동물원 식물은 다중형 건축물이 아니고, 또 바닥면적 합계가 5,000m 이상인 종교, 판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스 있죠. 그리고 용도와 보관에게 몇 층 이상은 다 다중형 건축물이냐?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보지 마시고 넘어가셔요. 그 다음에 리을, 특수구조 건축물 나와 있죠. 특수구조 건축물은 세 가지, 두 가지를 일단 써놨습니다만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대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호차형 등이 예벽의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돌출되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냐? 3미터.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이면 특수구조 건축물이냐? 20미터. 그 다음에 구속요소에서 지하층 뜻 중요하고요. 디귿, 주요거주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받으면 돼요. 자, 지하층 뜻은 중요합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 수치 꼭 받으세요. 평균 높이에 따라 줄 것이고, 층 높이에 따라 줄 것이고, 2분의 1에 따라 줄 것이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주요 구조면 잘 나와요. 지역 거주부는 암기해야 돼요. 약자로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이렇게. 내기 바보치죠. 내기 바보치. 이거 암기하세요. 지역 구조가 뭐냐 그러면 내기 바보치부터 머리에다 딱 넣어놓고 앞에가 꼭 그 말 나와야 돼요. 앞에 말이 이 말 안 나오면 일단 그 절대 아니에요. 앞에 말에 두 문자라고 그러죠. 머리 두자에서 머릿말에 이거 나와야 돼. 내가 내렛뼈,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근데 벽은 벽인데 내렛뼈 아니라 그냥 벽 그러면 그건 주요구조 아니에요. 벽은 내렛뼈도 있고 비내렛뼈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둥도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사이에다 넣은 게 있어. 사이기둥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닥 보여주잖아요. 바닥 바닥도 땅바닥 붙어 있는 것을 최하층 바닥이라고 그래.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 아니에요. 보도요. 보, 알죠? 기둥과 기둥이 부러지지 않도록 물려준 것이 본데, 보도 작은 보가 있어, 작은 보. 뭐가 있다고? 작은 보. 그, 알겠나요? 언젠가 설명 다 했는데, 봤어요? 봤으면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 작은 보는 주요 구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지붕이 아니고 지붕 틀이다. 지붕 올리기 위해서 틀을 만들거든? 지붕 틀. 그 다음에 주계단이지, 어계계단 아니에요. 어계단 아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냥 머리에다 외워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내기 바보 치죠. 내기 바보 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109페이지 보면 건축 면적이 복잡해 써있는데 하나만 보면 돼요. 의의만 보면 돼요. 하나. 건축 면적은 예벽, 예각, 기둥의 중심선에 딱 포인트 잡아요. 중심선. 뭔 선? 중심선. 자,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대지를 가지고 있어.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면적이 그냥 100제곱미터라 가정합시다. 근데 이 대지에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이 바로 50% 이하다 최단도, 20% 이하다 최단도, 뭐 90% 이하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에 있다 그러면 건폐율은 50이죠. 이 땅이 보호전 녹지에 있다 그러면 건폐율은 20% 이하죠. 이 땅이 중심 상업지에 있다 그러면 건폐율은 90% 이하잖아요. 이때 건폐율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건폐율이라는 것은 바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므로
이 대지의 건폐를 최단도가 50도 이하다. 그러면 이 폐자가 덮을폐라고 했죠. 건축 면적을 가지고 대지 면적을 덮을 수 있는 크기가 건폐라 아닙니까? 그럼 봐보세요. 대지 면적이 100이었다 저거. 그러면 그 대지의 건폐를 최단도가 50이었으면 건축 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최대한도 50이. 이 건폐를 최단도가 저 대지의 20%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20제곱미터가 최고고요. 90%가 최단도다 하면 9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죠. 건축 면적을. 최단도. 그런 말이죠. 알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대지 소유자다. 또 중개를 해주려고 한다. 건폐를 20% 이하다 그러면 여기다 건축 면적 얼마까지 집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오, 20이 최고예요. 20제곱미터. 그리고 80은 건축물 지면 안 돼요. 빈 땅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러면 이때 20제곱미터를 계산할 때 건물 지면에 있어서 벽이 이렇게 두껍게 들어갈 건데 벽이 이거 A벽이라고 하거든. A벽의 두께가 만약 그 겨울에 바람 못 들게 하려고 에풍 방지하고 이러면 또 겨울에 열선식 방지해서 두껍게 쳤다. A벽을. A벽의 두께가 60cm다. 60cm면 이 A벽을 중심으로 여기를 바깥선이라고 해요. 바깥선이. 여기를 내부선이라고 해요. 내부선이. 내부선이. 그리고 여기 가운데 아까 60cm라고 했죠. 60cm라는 것은 안으로 30cm 또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30cm. 이거 중심선이라고 해요. 중심선이. 뭐라고 한다고요? 중심선이. 이때 야 건축면적 아까 뭐 20점부터까지 또 50점까지 뭐 이렇게 90점부터가 지을 수 있다는데 그때 건축면적 이때 이 선 중 무언 선을 기준해서 그 면적 계산하냐? 무언 선? 중심선. 이해되죠? 중심선. 중심선까지 20까지 재배도되고 90까지 뭐 50까지 하는 거예요. 자 중심선 하나 봐두시고요. 다음에 통과. 그리고 3번 하나 읽어두실 거.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이란 무슨 면적 필요다? 건축 면적 필요. 그거 뜻 기본적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요. 연면적으로 내려갑니다. 연면적은 뜻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다 이게 뜻이에요. 보고 계시죠?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 그때 합계란 말 중에 각층이란 말도 체크해. 각층은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지표면이 있습니다. 땅바닥이. 땅바닥 아래에 있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지하층이라고 하죠. 지상층, 지상층. 각층 바닥면적이 100이다. 바닥면적이 다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면적 얼마예요? 오 좋았어. 대단하시네. 공부 엄청 하고 오셨네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니까 지하층도 포함해서 400 맞습니다. 자, 맞아요. 그래서 지하층 바닥면적 포함된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2번 봅시다.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 산정, 그따 줄 거예요. 왼쪽 옆으로 끌고 가요. 이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여기다 죽었으면 용적률 산정해가지고 일단 끌고 가서 용적률 산정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이게 용적률 산정 있죠? 용적률 산정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용적률 산정한다 이거예요. 용적률 산정할 때 분모는 대지 면적, 분자는 연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아까 이런 연면적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건축물 내 이것들을 면적했다면 그 면적은 제한한다. 용적률 계산할 때만. 알겠죠? 이때 제한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약자 이렇게 생각나요? 뭐뭐 제한한다? 제주 PP 이거 아세요? 지하층 무조건 제, 지상 부속 용도의 주차장도 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저거 피해는 안전구역이 그 초고층 건축물이라든가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되어지는
피는 안정이 있다면 그것도 취해. 건축물 경사 형태의 지붕 아래 설치된 대평관이 있다면 이거 면적 취해. 이렇게 네 가지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꼭 알아주십시오. 약자로 네 가지 지주피비 암기하고요. 포함한다고 틀리겠어요. 그리고 용종을 뜻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보죠. 이 용종을 산정 시 연면적 계산하면 바닥 면적 계산해야 되죠. 바닥 면적 할게니까. 그래,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그 일부로서 벽, 기둥의 구획의 중심, 그것도 중심선 체크해요. 중심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수평틈에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 기둥이라든가 벽으로 구획이 됐다면 바닥 면적 계산할 때는 그 구획의 중심선 산정한데, 구획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둥만 딱 하나 박아놓고 여기다 지붕 올렸어, 이렇게. 그러면 구획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때는 이 지붕 끝부분부터 여기 봐봐. 이게 지붕 끝부분이라. 끝부분부터 1m를 갖고 후퇴시켜. 안쪽으로. 몇 미터 후퇴시킨다고요? 1m. 그래, 안쪽으로 1m를 갖고 후퇴시켜서 그걸로 둘러싼 부분을 수평틈으로 바닥을 계산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가로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벽이라든가 기둥 같은 구획이 없는 건축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을 몇 미터 후퇴시켜라. 1m를 후퇴시킨 부분을 수평틈으로 세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넘어가셔서 기어, 니은, 디귿, 리을 중요하니까 꼭 봐두셔야 돼요. 기어 보면 필로티 부분이 있죠. 기둥만 봐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 있죠. 필로티 구조 부분. 그런 필로티 구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 통행 공간으로, 차량 통행 공간으로, 주차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 공동택인 아파트 옆에 뭐 다세대 1층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들의 공간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한다, 취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거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니은.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바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다락이 중요합니다. 다락을 일단 놔놓고 굴뚝이 건축물의 외부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굴뚝이 차지하는 면적, 더스트슈트. 더스트슈트라는 건 뭐냐면은 쓰레기 투기장이에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그 주공 아파트 칠 때 옛날에는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옛날에 40년 전에 막 주공 같은 거 30년 칠 때에 저 위에서 살고 계신 층수 높은 데 살고 계시면 쓰레기 들고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복도 나와서 그냥 탁 던지고 들어가게끔 했거든. 그걸 더스트시더라. 쓰레기 투기자. 근데 지금 어때요? 그때는 편리해서 좋았는데 거기 밑에 막 1층에 그 썩어버린 것들 막 어때요? 어마어마한 벌레도 쓰고 난리죠. 그래, 위생상 안 좋아. 전염병 생각하면 난리죠. 지금 다 봉쇄해버렸습니다. 다 봉쇄했어요. 알겠나요? 지금 그걸 이용한 게 아니라 힘들어 다 1층에 와서 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그런 집이 있어요. 그때는 아파트 문화 별로 발달해가지고 편리한 것만 좋아라 하셨어요. 전입이 생겨. 그래서 지금은 다 봉쇄해버렸어요. 그거. 아무튼 더스트스 그 공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닥면적 계산을 뺍니다. 설비 득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파트 칠 때요 여러 가지 그 배관 있죠. 배관이 수도관, 또 화장실 빼는 그 뭐 하수관 이런 것들 한 번에 지나 통로가 있어. 이걸 설비 덕터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설비 덕터. 그 공간도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취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옥상, 옥외, 지하 세 가지. 옥상, 옥외, 건물 밖에, 건물 위에, 지하에 설치하는 그 물탱크, 기름탱크, 정화조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기는 이제 여기 이 건축물로 옥이라거든. 건축물로 건물로 건물 안에다 이게 물탱크가 설치됐다 그러면 이것이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합니다. 옥내는 그것도 써놔. 옥내는 포함. 어디에 있다면 포함한다고요? 옥내 건물 안에 옥내라죠. 옥내에 물탱크가 설치됐다면 옥내 물탱크가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지. 세 가지는 취합니다. 옥상, 옥외, 지하. 그 다음에 디귿, 공동대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정기실, 어린이터, 그 다음에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고요. 리을,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인테리어 리모델링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열선시 방지 내에서 에벡에 부가해 마감재를 설치했다. 이렇게 열선시 방지에서 이렇게 에벡에다 두껍게 설치하거든. 이렇게 마감재들. 이렇게 두껍게 설치될 때 그것이 차이는 면적은 바닥면적에 제한합니다. 바닥면적에서. 그 다음에 미음.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현지 보존,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여기 무슨 공사를 한대요. 여기에서 지금 건물을 여기다 배치해서 건물을 이렇게 배치해서 올리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 공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 유물이 쏟아져나요. 유물이 쏟아나요. 구석기 시대에 유물이 쏟아져나요. 그때 이걸 박물관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박물관으로 그냥 여기다 공사해가지고 여기 현장에다가요 다 그 마치 박물관치 여기다 그걸 시설을 넣을 수가 있어. 그때 그것을 거기 이렇게 표현해 현지 보존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현지 보존을 위한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그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바닥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한한다 그 말이에요. 바닥면적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그 현지 보존 및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까 니은에 첫째 줄 가다 보면 다락이란 말 나와요. 다락 중요 편이에요. 다락은 이제 시험권으로 중요해. 키포인트 그 다락. 저 위에 아까 니은. 다락 찾았나요? 다락.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다. 그럴 때는 또 경사진 형태의 지붕경 1.8m 이하인 것은 마지막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수치 암기하세요. 그 1.5m 층고와 1.5m 거기다 줄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줄 거고 거기다 써놔요. 평지붕일 때 그렇게 평지붕. 평지붕 알죠? 평평할 때는 집이죠. 지붕이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봐보세요. 1층 바닥면적 100, 2층 바닥면적 100, 3층 바닥면적 100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다락이 하나 있네요. 지붕 뭐예요? 평지붕이죠? 다락이 있는데 다락의 면적이 50평대네요. 그리고 다락의 층고, 층고 높이를 층고라는데 이 층고가 1.7m입니다. 또 이렇게 있는데 각 층 바닥이 다 100m라고 가정하고요. 다락이 있습니다. 평지마 아래. 이 다락의 층고는요 1.5m라 합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락이 이건 경사진 형태의 지붕입니다. 경사진 형태의 지붕. 그래, 경사진 형태의 지붕 아래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의 층과 1.7m입니다. 그리고 각층 바닥이 그냥 그림 좀 그렸습니다. 오늘 다 100으로 합시다. 이것도 똑같다 합시다. 다락이 있습니다. 이것도 경사진 형태의 지붕입니다. 다락의 면적은 50. 여기도 50. 지금부터 그냥 합시다. 각층 바닥을 100이라 하고요. 이 다락의 층고는 1.9m입니다. 자, 이랬을 때, 야,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다 물어봤어. 이거 얼마냐? 연면이냐? 얼마냐? 연면적 물어봤어요. 연면적은 이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하겠다고 했죠. 바닥면적이라고 하면서 다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건 일단 아까 바닥면적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300 나왔죠. 이때 다락의 면적이 50cm가 바닥면적으로 인정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350이 되고 다락이 바닥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바로 300으로 끝나죠. 다락이 바로 다락의 면적이 바닥면적이 인정되면 350 연면적은 바닥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300 끝난다고 그랬죠. 이때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 이것에 의해서 결정나죠. 그래 이때 평지 아래 다락의 층과 몇 미터 초과하면 다락의 면적도 바닥면적으로 계산한다. 1.5m 초과할 때. 그렇죠?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다락의 면적인 이것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 산입한다. 바닥면적으로 간주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350. 이때 다락의 층과 1.5m 밖에 안 되네. 1.5m 이하까지는 다락면적을 바닥면적 보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얼마냐? 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은 어때? 얼마일까, 이제? 300? 여기서 경사진 형태, 이제 봐봐, 가로 안에. 그 말 중요한데? 경사진 형태, 아까 경사진 형태의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은 기준이 얼마예요? 1.8m. 그래. 1.8m 이하다. 다락의 층과 1.8m 이하다. 그러면 다락의 면적 바닥을 보지 않아. 알겠죠? 얼마를 초과할 때만 다락 면적 바닥을 보냐? 1.8m 초과할 때. 이건 초과하고 이건 이하죠. 그래서 이건 다락 면적은 바닥을 본다, 안 본다? 안 봐. 그래서 얼마냐, 이거? 오, 좋아요. 이건 초과했죠? 1.8m. 그래, 다락 면적 보죠? 얼마냐? 350. 이해 돼요? 자, 그 수치를 암기해야 돼. 평지붕은 몇 미터가 기준이 된다고? 1.5. 초과하면 다락 면적도 바닥을 간주. 이해하면 다락 면적은 바닥을 보지 않는다. 이해되죠? 경사진 형태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은 몇 미터가 기준이 된다? 1.5. 이거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 엄청 중요하거든요. 외우기 힘드니까 나오겠죠. 원래 출제원들 그런 것만 내니까. 틀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층수 산정. 1번, 2번 잘 봐두세요. 이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층수 나왔죠? 산입하지 않는다. 제한다 그 말이죠?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 재가지고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산정한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각 부분에 따라 층수를 서로 달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는 거. 이런 거. 야, 이 건축물은 몇 층짜리냐? 지하 2층이고 지하 2층이고 이거 지하층입니다. 지상 2층이고 지상은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건축물 각 부분에 있어서 높이가 16m고 여기는 24m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은 몇 층짜리냐?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몇 층짜리일까? 그렇지. 어? 몇 층? 그게 몇 층일까? 어, 저. 와, 대단하시. 그 어려운 것을 마치고요. 와, 대단하다. 그래, 맞습니다.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살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보니까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높이를 재가지고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여기는 4, 4, 16, 4층이 되고 여기는 4, 6, 24, 6층이 되는데 오, 근데 건축물 각 부분에 있어서 층수를 서로 달리한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을 청소보니까 이 건물은 6층짜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볼까요? 높이에서요 1번만 좀 봐두세요. 1번 2번 건축물 높이란 지표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한다 가볍게 보시고 2번 층고가 나와있죠. 층고는 층높이를 말해요. 층고는 층높이를 말하는데 방의 바닥 구조치 2면에서 2면에 따라 체크해. 2층 바닥 구조치 2면까지 높이한다. 2면에서 2면까지다. 이걸 알아주십시오. 2면에서 2면까지다. 2면에서 2면까지다. 이해 돼요? 뭐 그러면 통과하겠어요.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 건축에 나와있죠. 이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일단 건축에 따라 줄 것이고 다섯 개 생각 그렇게 써놔요. 건축하면 몇 개가 있다고요? 다섯 개 생각 이렇게 씁시다. 다섯 개 그 제목 줄 거면서 가요. 신축부터 이전까지 다섯 개를 묶어 쳐버리세요. 공부할 때 다섯 개를 묶어 쳐가지고 그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요 이때 경사진 형태의 지붕을 때 경사라고 하는 것은 몇 도까지를 경사라고 하냐 이런 어떤 분이 질문했던데 그때 경사도는요 뭐 법에 몇 도까지가 경사됐다 이거 규정 없어요. 그냥 허가권 시장수 구청장이 특별자치장 특별사업자가 경사됐다 안 됐다 이거 판단은 지자체의 허가권자가 합니다. 자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란 말이 이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때 건자가 세울 건이죠. 한자로 축이 축조하다. 축조에서 세운 것이 건축인데 건축이란 것은 건축물을 새로 세우는 신축 늘려서 세우는 증축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 세우는 개축 기존 건축물이 멸실 현재 집이 있는 멸실돼서 그 자리에다 다시 복원시켜서 세우는 재축 옮기리 구를전에서 이전 이렇게 다섯 가지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건축 행위라죠. 주의할 것은 이 축이 아니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 축은 건축이라는 행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 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좋은데 이축 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그게 함정입니다. 이축이 아니다. 이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제 개별적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봐요. 이전부터 올라치겠어요. 이전을 먼저 정리하면 이전이 옴길이 구를전이거든.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어.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옮겨. 옮긴데 그 기존실에 있었던 그 대지에서 옮겨야 돼. 그 대지. 그 대지에서 이렇게 옮겨야 돼. 이런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게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졌다. 이건 절대 이전 아니에요. 알겠죠? 어디에서 옮겨야 된다? 그 대지. 그 대지에서 옮길 때 여기 보세요. 이 건축물에 주요 구조가 있겠는데 내기바 붙이죠. 이걸 해체하고 옮길까?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될까? 그래 그게 중요해. 해체하지 않고 그 같은 대지에서 2층만 옮긴 것이다. 알겠죠? 해체하고 옮기면 절대 이전 아니에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2층만 옮기는 것이다.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고요. 다른 대지로 옮기게 되면요. 여기 봐봐. 나대지로 옮겼다. 나대지. 나대지로 이놈을 옮겼다. 그러면 이건 신축이 돼버려. 신축이. 또 기존에 그 대지에 건축을 했었는데 그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정축이 되지 절대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축을 먼저 체크하겠어. 증축이 또 잘 나오거든. 증축. 증축은 근데 내가를 요지 아니면 못 맞춰 이것도요. 기존 건축물 이렇게 있었다면 기존 건축물에 건축 면적 늘렸다, 연면적 늘렸다, 층수 늘렸다, 높이 늘렸다. 내가를 남겨야 돼.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거 내가를 요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이거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창문틀을 늘린 것도 증축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기둥을 넣은 것도 증축이다 그럼 틀려요. 볼을 넣은 것도 다 그거 아니에요. 네 가지를 남겨야 돼.
건축 면적을 늘렸던, 연면적을 늘렸던, 층수를 늘렸던, 높이를 늘렸던 네 가지 암기하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비교해야 돼. 이제 이게 비교하는 건 이제 쉬운 공부예요. 비교. 계축은 이마리 꼭 봐야 된다. 계축은 이마리 꼭 봐야 되고, 재축은 이마리 꼭 봐야 돼요. 차이점 있죠. 그래서 키포인트 잡아야 돼. 계축은 뭐가 꼭 봐야 되냐? 철거. 그래서 애월댁에 헷갈리면 계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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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철. 소철이 아니라 계철. 계철 있죠? 계철. 개들을 시골에 가면 마을에 한 50가구 산다고 보면은 개를 다 키워요. 동 집집마다. 그러면 겨울에 개를 풀어놓고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한 방 누르면 개들이 동네에 논으로 다 모입니다. 그때가 진짜 개철이에요. 개철. 그렇죠. 개들이 어마어마한 철을 맞아가지고 날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또 개철도 있어요. 여름에 보양탕 먹는 시절. 이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튼 개철이다 암기하세요. 개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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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철이다. 철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철가가 보이는데 제출이다 그러면 땡. 그리고 철가가 안 보였는데 개축이다 그러면 땡. 알겠죠? 공부할 때. 개체다 그렇게 와요. 그래서 멸실이 보였는데 개축이다 하면 틀려. 짝해서 잘못됐죠. 철거하면 개축, 멸실하면 재축. 이것부터 가다치예요. 그리고 이해하고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개축이 되든 재축이든 이 말이 꼭 보이고, 그 다음에 개축이 되든 재축이든 종전 끝이 이렇게 됐다면 이거 철거하고 멸실됐는데 이 크기를 벗어나면 그것은 바로 신축이 되는 것이죠. 이거 봐봐요. 기존 거 있었어. 기존 거 시험했을 때 이거 철거됐다, 멸시됐다. 근데 더 크게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개축이 됐든 재축이 됐다면 종전 크기가 이렇게 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 똑같이 했다면 적게 돼야 되지. 더 크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축이. 이해 돼요?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세세하게 정리하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이 있었다. 이 기존 건축을 전부 철거하던, 일부를 철거하든 철거했다, 철거하고 그 대지가 있었다, 그 대지에다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주자면 개축,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 더 크게 됐다 그러면 신축. 이렇게 이해됐죠? 또 자, 여기 재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기존심이 있었다, 기존심이 있었는데 이게 천재지변 같은 재해로 멸시됐어요. 여기 봐봐요. 재해로 멸시됐다 그러면 느낌이 와야 되죠. 오, 재해로 멸시됐는데 개축이다 그러면 속 터져버리죠. 재해로 멸시라면 재해에서 멸시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재해가 나왔다, 최초 암기할 때 이렇게 하다. 그렇죠? 자, 이때 천재지변 같은 재해로, 이 철거하고 멸시는 의미상 차이가 커요. 철거는 인간이 의도적 계획을 부시는 것이고, 멸시는 인간 의사와 무관하게 천재지변 그 밖은 재해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멸시된 대지가 있었어.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여기 한 동, 또 한 동, 또 한 동 있었다 가정해봐. 1층짜리가 있었는데 이거 전혀 바닥에 100 이렇게 있었어. 근데 여기에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해작 쓸어버렸어. 그래서 멸실됐네요. 멸실될 당시 어땠어? 여기 봐보세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입니까? 연면적 이거 얼마? 뜻이 그러잖아.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 합격이니까 연면적 100이죠. 이것도 연면적 얼마냐? 100. 이것도 연면적 얼마냐? 100. 그러면 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이 지금 3개 있죠? 이걸 뿌려쓴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 뭘 한다고?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가 얼마인가요? 300에. 그리고 3동 있었죠? 3동 있었어. 그리고 지금 층수 1층이었어, 다. 이런데 이게 다 멸시돼서 없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다시 축조해. 다시 축조하는데 종전의 연면적 합계가 얼마였다고요? 300. 이 300을 초과해서 400, 500 주면 신축이 되는 거예요. 300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데 이렇게 이거 100, 여기 2층으로 해서 100 하바니까 이렇게 끝냈어. 그러면 이건 300 처음부터죠? 층수는 늘어났죠? 그러하더라도 이것은 재축.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100또 만들었어. 여기 보세요.
여기 그냥 50이라 해. 바닥면적 50. 이것도 바닥면적 50이. 그냥 50. 그러면 어때요? 여기 또 100, 100, 합하면 100 해서 300이죠? 합해서 연면적은 얼마예요? 300이지만 동수는 하나 늘었죠. 그런데도 건축법령에 맞고 이 수치를 초과하는 범위라면 이것도 제축이에요. 동수가 늘었더라도.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래, 또, 자, 아무튼 동수가 늘었든 층수가 늘었든 높이가 늘었든 셋 중 하나가 늘었지만은 이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라면 이 범위 내라면 제출한다. 무조건 이 수치를 벗어나면 연면적 합계가 벗어나면 뭐가 된다? 더 크게 됐으니까 신축이라 해. 알겠죠? 그걸 잘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신축을 보죠. 신축은 이제 두 가지 했었어. 야, 이거 개축하고 재축의 경우 정전 범위해야 하는데 더 크게 아까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봅시다. 또 신축은 이렇게 건축물 없는 대지가 있어. 건축물 없는 대지를 뭐라고 할까 한자로? 오, 좋아. 대단하시다. 공부 다 하셨네. 그래. 나대지 뜻도 아셔야 돼요. 나대지, 미행지 이런 거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건부지. 학교는 중요하죠. 건축물 없는 대지를 나대지라 하는데 건축물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무조건 뭐냐? 신축. 또 이럴 때도 신축이다. 여기 보십시다. 여기 바로 원래 단독주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부속건축물이 화장실물이 있었어. 근데 이 주택건축물을 없애버렸어. 그러면 부속건축물만 남아있다. 물리적으로 부속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소멸된 거 간주해버려. 주택건축물 살아있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부속건축물만 있다. 봐보세요. 부속건축물만 있으면 사실상 나대지와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택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한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신축. 근데요, 순서가 이럴 수가 있어.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단독택을 먼저 주택건축물 딱 쳤어. 근데 실험은 옆에다가 화장실 하나 나중에 쳐야 되겠어. 부속건축물. 이게 바닥 면적 200으로 쳐놨고 건축 면적이 여기 또 건축 면적이 한 30점부터 지나고 온다. 그러면 건축 면적이 증가했게 되거든. 이때 건축 면적 합계가 지금 230으로 늘어나잖아요. 이때는 증축이라는 거예요. 증축. 이거 할 땐 증축이. 다시 한번. 주된 건축이 있었어. 먼저 건축됐고 나중에 부속건축을 축제할 때는 건축 면적이 증가를 쳐니까 증축돼. 근데 부속건축만 대지에 주된 건축을 나중에 뭐라고요? 신축이. 신축.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공부하면 많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끝낼 수 있어요. 네. 자, 고생도 하셨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